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다음으로 제가 해본,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해본 경험인 학원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학원 강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으로 해본 아르바이트가 학원 강사였고, 그런 학원 강사를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 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좀 찾아올 것 같은 분들한테 어떤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지, 만약 처음으로 학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있어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 강의를 하실 때 필요한 조건은 일단은 대학교 졸업생이거나 이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4학년 정도 되는 정도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일단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경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력들을 어떻게 한번 해소를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의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관련된 뭐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영어나 언어 같은 계열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수하게 이제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증명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처음으로 가르쳤던 게 사회 일반 사회, 중등 일반 사회와 역사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증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처음으로 강의를 할수 있었던 좋은 조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인맥 관련돼서 이제 먼저 그 학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던 지인이 있어서 이제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역사나 사회 강사를 마침 그 학원에서 뽑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또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해당되는 학원이 이제 도심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 아이들에 비해서 그 학원 강사의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기본 뭐 국영수 관련된 부분은 학원생들도 좀 많이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학원 강사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지만, 일반 그 외의 강사들은 사실 이렇게 구하기가 쉽진 않다 보니까, 그러한 두 번째 장점인 외곽에 있어서 조금 더 경력이 부족한 학원 강사도 필요로 하는 곳이었다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로 제가 부족했던 경력을 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이 외곽 지역에 있는 학원에 인맥으로 잘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경력을 충분히 쌓아서 다음번 학원을 이제 옮기게 되면 조금 더 도심 쪽으로,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원 강의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부터 조금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사실 제일 좋은 전공법은 관련된 분야의 자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시험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로 증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원 강사 시급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강의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정도의 학원에 들어갔느냐도 먼저 문제가 될 텐데, 일단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평균도 그렇고, 요즘 또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시급도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급 2만 원 기준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급이라고는 하지만 한 타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 타임은 학원별로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뭐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40에서 50분에 2만 원 정도의 이제 시급을 받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 그 학원에 어쨌든 면접을 가야 되잖아요. 면접을 가게 되면 뭘 먼저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는 이제 단정하게 입고, 하고 강사로서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갖추는 것도 일단 1순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먼저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면접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인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학원 원장님께서 뭐 이런 뭐 조율적인 부분이라든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시범 강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 이제 학원 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 사람 강의를 얼마나 잘 하는지,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세도 있고요. 이제 그말 그대로 그 강의력, 그 내용이 전달력이라든가 이제 말하는 그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연장선상에서 목소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서 부분도 있습니다. 학원마다 어떠한 칠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앞에다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뭐 소통이 되는 정도의 글씨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범 강의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준비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관련돼서 지원하는 분야에 내가 잘하는 분야의 시범 강의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데는 몇분 정도의 강의를 보시는 데도 있겠지만, 조금 규모에 따라서 한 타임의 강의를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범 강의도 준비해도 좋고요. 시범 강의를 할때 이제 그 이후에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그걸 못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시범 강의도 하고 이후에 방과후 교사도 했었는데, 이제 학부모들께서 오시는 강의도 하고 하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아, 처음에 시범 강의를 할때 너무 앞에 있는 원장님이나 뭐 또는 부원장님, 그 관련된 강사 선생님들을 너무 의식하는 시범 강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는 강의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앞에 계신 분들이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질문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저도 자신 있게 강의를, 시범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평가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시범 강의를 내가 잘하는 분야로, 그리고 원장님과 부원장님 또는 또 다른 강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의식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강의를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안정감 있는 시범 강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내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신이 나가지고 조금 양상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게, 먼저는 학원 강의에 대한 경력 부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간단하게 이제 외곽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원 강사가 부족한 곳에 수요층을, 학원 강사의 수요가 필요한 학원 강사가 부족한 곳을 먼저 노려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제 이런 시험들로 증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서 처음 면접을 보게 되면 뭐 기본적인 뭐 조율할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강의라는 게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시범 강의를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로, 그리고 앞에 보시는 분들이 면접관이 아니라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강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학원에 강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 수업을 처음 준비하는데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사실 과외를 미리 해보신 분들이라면 수월하실 텐데, 약간 1대다의 형태의 과외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학원 강좌별로, 물론 이제 대단하신 강사님들께서는 뭐 몇십 명, 몇백 명의 수강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0명 내외, 20명 내외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 학원에서 먼저 보는 교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제공해 주시는 학원 교재를 참고해도 좋고, 또 학원에 따라서 강사에게 그것을
이제 이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교재를 먼저 준비하는 거가 일단 필수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일단은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저는 학원 강의를 처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외곽 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에 있는 학원들의 그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거였고, 물론 그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높이기 위한 목표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맡아주고 이제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해주는 게 1차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그 교재를 보면 요점 정리본으로 요점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물론 학원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설명해 줄까를 저는 가장 최우선 목표로 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나 사회 부분들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시는 게 일단 1차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학원 수업을 하시면은요, 요점 정리를 먼저 해주면서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답을 좀 맞춰보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풀이를 설명해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때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답안지를 통해서 체크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답안지의 설명란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쉬운 문제인 경우는 그 설명이 너무 짧아서 요거를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부족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해준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시간을 짜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학원마다 뭐 40분 또는 이제 50분 정도의 시간을 좀한 타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된다는 시간을 감안한 상태에서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정리하고 뭐 출석 부르고 하는데 시간만 해도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날의 아이들 또는 이제 그 학원의 분위기 뭐 이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의 수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5분 정도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좀 복습해 줘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탁탁탁탁탁 집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오래 기억을 할수 있으니까 간단한 짧은 시간 동안에 복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정도 동안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수업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요점 정리를 토대로 핵심 요점을 잡아주고, 외워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기억해야 될 것들을 짚어주고, 이제 그 맥락에 있어서 이것만 이해하면 아이들이 이 단원을, 이 단락을 이해하기 쉽겠다 싶은 부분들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좀 이해를 도와준다면 훨씬 수업의 질이 알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을 주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과 함께 이제 정답을 같이 맞춰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해보면서 이게 왜 이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맞춰볼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의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중학생, 중등 사회와 역사이다 보니까 매일 가는 수업은 아니었고요. 주 2회 2시간씩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물론 보충 수업이나 보강은 당연히 국영수 위주로 많이 돌아가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이제 그렇게 좀 요점 정리를 좀 해주고 같이 좀 시험 특강의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마다 어느 시간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로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토요일에 보충 수업, 보강 수업이
그 시험 대비 특강 수업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인지를 하시면 좋고, 그 시간대에 어떤 수업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당연히 핵심 요점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보시면 좋고, 이제 학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을 통해서 주로 그 학교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이제 그런 것도 챙겨 두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와 역사를 가르쳤는데, 역사나 일반 사회는 수업 시간 내내 가르치긴 했지만, 그 외에 도덕이라든가 한국지리 이런 부분들은 요거까지 학원에서 일반 수업 시간에 가르치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은 그 시험 대비 특강 시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원 강의를 한 2년 정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 강의를 했고요. 이 경력을 토대로 이제 학원은 두 곳이었는데, 이렇게 저는 두 번의 학원 강의 경력을 한 뒤에 방과후 교사로 강의의 경험을 이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아낸 내용은 처음에 학원 강의를 고민한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 그리고 처음에 학원 강의에 면접을 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실제로 학원 강의를 시작하면 당장 해야 될 것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신다면 저보다 더 좋은 학원 강의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영상들을 통해서 또 다른 뭐 방과후 강의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방과후 강의도 과목을 두 가지 정도를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담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전해봤던 다양한 것들도 한번 담아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탐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한번 내용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